입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나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입혀진 거죠. 수량 자체가 군복이라는 게 엄청 많이 생산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B15C에서 B15D로 넘어가는데, B15D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MA1의 형태와 거의 유사해요. 유사.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MA1의 어떻게 보면 테스트 버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실험을 하고, 그 우리가 아는 마원, 개량해서. MA1이라고 하는 완성된 그 항공 자켓의 형태로 그 완성이 돼요. 그래서 MA1이라는 이름은 사실 1980년대, 90년대 거의 최근이죠. 그 최근까지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냥 계속 생산이 돼서, 정식으로는 총 7가지인가 8가지의 버전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입고 온 거는 이렇게 주황색 안감이 있는 D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한 여섯 번째 규격이에요. 개량이 엄청 많이 된 거는. MA1 D 타입? D 타입. D 타입 MA1이라고 하는데, 이 MA1의 특징이 일단 안감이 레스큐라는 점과 이게 리버시블로 입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안감이 레스큐라는 게 컬러도 레스큐 다른. 오렌지. 그러니까 구조용으로 SOS용. 이게 항공 자켓은 이 레스큐 오렌지 색깔이 아니어도 다 기본적으로 구조의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옛날에 뭐 이런 안감이 주황색이 아니던 시절에는 벗었을 때그 미국 국기랑 중국 국기, 한국 국기 이런 거 그려져 있고, 중국어로 막 이렇게 맞아. 저는 적게 텍스트도 막 적혀 텍스트가 있어. 막 적혀 있어. 중국어로 나는 어디 미군이다, 사람이다. 어느 사람이고 어디 소위고 대위고, 나는 지금 곤경에 처했다, 그러니까 너네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 그런 공군 특성상 추락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탈출할 수도 있고. 모르니까 탈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비상 장치를 해 놓은 거지.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는 디테일이에요. 그렇지. 제가 좋아하는 MA1은 약간 이렇게 주황색이 있는 MA1이 좀더 패셔너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오리지널인데 60년대 물건인데, MA1도 이 버전으로 제가 입고 있고요. 그리고 MA1이 창설된 시기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L2 시기에 시리즈도 함께 L2 시리즈도 생산이 나오죠. 함께 생산됐는데. 근데 L2 시리즈는 조금 더 이전이긴 해. MA1 나오기 좀 이전이야. 아마 B15 시리즈가 나온 시절쯤에 나왔을 거야.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앙땀에 울 파일이 들어있는 항공 자켓이 나오던 그 시기에, 이거는 좀 따뜻한 버전이거든요. 항공 자켓의 따뜻한 버전. 근데 좀 B15 시리즈, B15 시리즈나 MA1 그런 좀 빵빵한 항공 충전재가. 자켓들은 여기에 안감에 울이 들어있어요. 패딩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두꺼운 수건, 타월 같은 타월 파일. 같은 재질이. 택을 보면은 울뭐 58%, 코튼 42%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하나의 그면 파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꺼운 어떤 블록 같은 게 들어있어요. 여기 잘라보면, 자를 순 없지만, 자르면 안 된다, 형.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게 MA1하고 L2 시리즈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 그쵸, 거의 비슷한 거. 듣기로 MA1은 그런 울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거고, L2 시리즈는 조금 더 라이트하게 입을 수 있는? 네. 맞아요. 그 계절감이 다른 거죠, 사실. 그쵸. 조금 더 경량인 거고. 계절이 다른 거죠. L2가 그래서, 좀더 시원한 거, 좀더 소재인 거고. 청량한 좀뭐 여름에 입기 좋은 그런 항공 자켓이 L2 시리즈인데, L2는 안감에 파일이 아예 없진 않아요. 안감에 물이 들어있긴 한데, 굉장히 훨씬 얇지. 얇은 충전재고, 약간 이렇게 입었을 때 핏도, 여기에 MA1 같은 건 약간 이렇게 박력이 있죠. 각이 져 있죠.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어깨가 소프트하지. 소프트해가지고 오버사이징해서 입어도 괜찮아요. 지금 입고 있는 모델이 이거는 이번에 MA1. 그리고 MA1. 우리가 이제 이번에 스타일링에 활용했던, 재훈이가 입었던 그게 L2. L2B. 저는 L2 시리즈랑 MA1 시리즈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혼자 스스로 좀 구분을 해보려고 이렇게 MA1하고 L2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이게 정확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 충전재는 설명을 들어서 이제 안 거고. 외형만 보면 헷갈릴 수 있지. 외형만 봤을 때
멀리서 보면 전 약간 L2 시리즈는 좀 여기 지퍼 라인 쪽에 셔링이 잡혀있듯이 축 늘어져 있고 뭐 MA1은 조금 더 빵빵한 느낌? 그렇게만 구분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충전재 설명을 듣고 이유를 알게 됐지. 그리고 앞서 B 시리즈 설명했을 때처럼 제가 그런 조금 더 디테일한 구분법들이 있거든요. 포켓이라던가 그런 거를 혼자 구분을 하는 연습을 하고 싶어서 저는 버즈릭슨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아이템들을 비교하면서 아 이건 어떤 모델을 복각? 뭐 고증을 했고 어떤 모델을 복각했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봤던 경험이 있는데 맞아요. 네, 그렇게 오리지널 밀리터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싶을 땐 일일이 오지 모델을 검색하는 것보다 그런 복각 브랜드를 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버즈릭슨? 뭐 리얼 맥코이? 그런 거. 맞아요. 오리지널은 어떤 권위 있는 그 포털 사이즈 같은 게 없어요. 잘 정리된 오리지널 옷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밀리터리가. 그래서 오히려 브랜드 웹사이트의 카탈로그를 보는 게 훨씬 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지. 그래서 검색할 때도 MA1 그냥 치지 말고 MA1 리얼 맥코이 아니면 뭐 MA1 버즈릭슨 L2 리얼 맥코이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뒤나 앞에다가 브랜드 복각 브랜드 이름을 넣어서 검색을 하면은 정확한 그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본인이 어떤 타입의 항공 자켓을 좋아하는지를 좀 오리지널에서 먼저 사지 않더라도 그런 특징들, 디테일적인 것들을 아까 맞아요. 우리가 이야기한 팁들 같은 걸로 아 나는 MA1보다는 좀 L2B 스타일이 좀 더 좋다라든지 아 나는 L2B보다는 뭐 B10이 좋다라든지 그런 취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레인지 하거나 복각을 하거나 한 그런 브랜드들 제품을 고르는데 오늘 저희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MA1 같은 좀 빵빵한 핏이 충전재가 있는 핏이 안 어울려요. 토토로가 되거든요. 토토로. 아무튼 그랬을 땐 이렇게 오리지널 제품들을 살펴보면서 아 난 차라리 L2 시리즈를 입거나 아니면 좀 마릴린 먼로를 오마주해서 그 남색 제품의 B15C를 찾아보면 좋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옷을 구매할 때 얼마나 이 옷을 활용할 수 있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하는데 항공 자켓은 약간 일단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뛰어나지만 넓은 계절을 커버할 수 있고 어떤 스타일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이성이 있는 매우 실용적인 옷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항공 자켓 뭐 사실 다 좋아합니다. 저는 뭐 이런 MA1도 좋고 윈드쉴드 선을 안 좋아하잖아. 형님 좋아해요. 내가 이미지가 이래서 그렇지 저 새 옷 좋아합니다. 그리고 혹시 좀 정보가 더 궁금하거나 뭐 저희가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저희가 오류상.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면은 뭐 댓글이나 저희 인스타그램 거기 DM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